네, 오늘 장에서 콘텐츠주 흐름들이 참 좋습니다. 사실 콘텐츠주 흐름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들썩이는 모습을 그쵸? 보여줬죠. 네. 예. 일단은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콘텐츠주의 움직임 자체가 최근에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좋은 호재성 소식이 전일 또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8%대 거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현재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에 따라서 이 글로벌 OTT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급등락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봐왔었는데 어쨌든 이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8.6%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14.6% 가량 감소는 했는데 순이익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 14억 4,1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5% 증가되는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기존에 월가에서는 주당 약 이제 2.94달러 수준의 순이익 이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것이 네. 그보다 높은 수치로 3.20달러 수준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호재성 이슈로 이렇게 반영이 됐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OTT 업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수급을 긍정적으로 넣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3분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분기, 2분기 이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엔 기존 전망치 200만 명보다는 줄은 약 97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입자 수가 다시금 긍정적으로 플러스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약 100만 명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결국에는 상반기에 이제 가입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이 손실분을 앞으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면서 당분간 이 OTT 관련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또 이제 내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성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가입자 기반에 대한 저가 상품들 또는 그리고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 많이 조정폭을 가져간 이런 콘텐츠 관련주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까지도 콘텐츠주들이 지금 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아요? 말씀하신 거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흐름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차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다른 글로벌 콘텐츠 기업보다 예.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저는 더 양호하게 유독 양호하다라고 예.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글로벌 1위 뭐 이제 OTT 업체 넷플릭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 포화 상태에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가입주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뭐 후발주자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뭐 아마존과 같은 이런 이제 그 후발주자의 경쟁 예. 업체들을 보면은 이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에서의 가입자 수를 더 이상 증가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는 건 역시나 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에 대한 규모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층 세대가 좀 더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OTT 업체들에 있어서는 핵심 지역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이 제작한 그런 콘텐츠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왼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별 넷플릭스 탑10에 위치한 그 한국 콘텐츠 수가 뭐 일부 국가에서는 10개가 모두 다 우리나라 콘텐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경쟁력이 큰 그런 OTT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선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넷플릭스의 이제 한국 콘텐츠 투자 금액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넷플릭스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죠. 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이제 콘텐츠의 대박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애플 TV 이런 후발 주자들도 국내 한국 업체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다른 글로벌 어떤 그 OTT 또는 콘텐츠 업체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양호한 실적들 앞으로 전망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업황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해도 기업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예. 이 콘텐츠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체크해볼 수 있는 요소는 역시나 앞으로 향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양한 기업인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해외에도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력이 높은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IP 가치가 많이 보유한, 많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하나 잘 만든 콘텐츠가 10개의 이제 어정쩡한 그런 콘텐츠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콘텐츠 관련 기업에 IP 가치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 전략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P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기업들을 분석할 때 보면은 일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 그쵸.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잘 갖고 있는 곳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콘텐츠들 꿈틀거렸을 때 분석들이 그런 거였잖아요. 경기 침체 시에도 콘텐츠주는 네. 선방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황적으로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워낙 이제 이번 연도에 크게 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 한번 종목 정도를 한번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2조 이상의 좀 더 대형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추세적으로 볼 때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경을 고점을 형성해준 예. 이후에 추세적으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조금씩 실어주면서 이 지난 이 검정 색깔 장기 추세선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을 나타내는 이 빨간 색깔 라인 구간을 최근에는 돌파해준 다음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A스토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돌풍, 흥행 열풍으로 인해서 예. 굉장히 주가의 상승 흐름이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차트 흐름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난 이 콘텐츠 기업들의 흐름처럼 3월경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장기 추세선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콘텐츠 관련 기업 중에서는 대장격으로서 이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쇼박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확실히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거래량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업황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의 IP 가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말은 결국 한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모두 오른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고 지금 현 구간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4%대 상승력을 에이스토리는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 3%대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오늘장에서 보면은 네. 오늘장뿐이 아니라 최근 들어본 기관이든 외국인들은 수급도 잘 붙어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라는 것을 물론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뭐 이런 경쟁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수익률은 더욱더 높은 수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A스토리가 최근 정말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긴 한데 네. 또 이 종목을 보자는 또 최근 시점에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강한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는데 예. 단기 급등한 종목을 쫓는 것보다는 좀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게 좋고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좀 우량한 기업을 선점해놓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선 좋다라고 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최선호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2016년도에 CJENM에서 그 드라마 사업부가 물적 분할하면서 나와가지고 따로 설립된 그런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IP 가치가 우량한 많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바로 하나다. IP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이번 하반기에 새롭게 방영하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그 작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작품 출시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기존의 넷플릭스와 2020년도부터 지난 3년간 21편의 이런 콘텐츠 제작 그리고 방영권을 판매하고 계약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예. 이제부터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의 이런 제휴를 통해서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헐리우드의 이제 스카이댄스와 협업을 통해서 헐리우드 드라마 제작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마지막으로는 이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콘텐츠 기업 대비했을 때 유보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약 4,450% 수준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비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30% 미만으로 굉장히 좀 다른 콘텐츠 기업 대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물론 장기적인 추세선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7만 1천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그래도 이 할인된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만 1,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저가가 종가 기준으로 한 63,200원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네. 지금 뭐 올라오면서 7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좀 윗꼬리는 달리고 있어요. 음봉 전환은 돼 있고요. 한 8%까지 슈팅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 종목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한 8만 5천원 선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7만 1,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